자, 한편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윤 대통령의 마음을 둘러싼 신조어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친윤 반윤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통합을 한 청윤이에요.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20년 이상 부하로서 맺어온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고요. 청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서 끝까지 우리 정권 교체를 해준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끝까지 하겠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하고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철륜이라는 그 메시지 한번 보셨습니까? 철륜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까? 관계 단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당정관계가 오겠습니까? 네, 이런 윤심 논란에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다.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협력과 견제,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사안별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전당대회 할 때마다 윤심을 파느냐. 또 한쪽은 그래서 대통령하고 갈등 아니에요 하면서 뭐 통화를 했네 안 했나 하는 걸 밝히고 한쪽은 또밥 먹고 왔으니까 내가 더 친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네. 이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 양말의 논설위원. 일단 지지율로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후보가 더 유리하긴 한데 네. 자, 앞으로 판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또 윤석열 후보의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제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1위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것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윤심 이런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마 선언할 때 했던 그 특검, 네.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가 그런 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윤 반윤 프레임에서 이 반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한동훈 후보에게 씌워서 다른 후보들이 이득을 보려면 이 프레임이 한동훈 후보를 포위하고 압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프레임이 작동을 하려면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선 그 아무리 포위를 하고 압박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 이후에 민심을 좀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과반 지지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느냐 안 네. 무너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